봄의 끝자락. 유채가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드넓게 펼쳐진 청보리 물결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고창. 그곳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매화와 벚꽃이 지난 자리를 대신할 꽃이라면 단연 유채가 아닐까? 여린 바람에도 연신 이슬방울을 털어내는 유채의 몸짓이 매혹적이다. 먼 길 마다않고 고창까지 달려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학원 농장 입구에 들어서니 정말이지 입이 딱 벌어진다. 제법 너른 들판을 따라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유채꽃이 가득하다. 툭툭 찍어 나간 거친 붓터치의 유화를 보는 기분이다. 노란빛도 아름답지만 봄의 끝자락은 초록빛이 대세다. 사랑스러운 봄꽃이 지나간 자리를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여름을 준비한다. 대지를 초록융단으로 뒤덮은 청보리밭은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이 맑아지고 가슴속 깊은 곳을 푸르게 물들인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인간이 일군 농업의 현장에 이렇게 근사한 곳도 드물다. 넓고 완만한 구릉지에 끝없이 펼쳐진 청보리밭이 아름답다고 입소문 나면서 영화, 드라마 촬영지가 되며 유명세를 얻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소중한 생태계를 간직한 고창갯벌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갯벌 곳곳을 파놓으며 갯벌을 숨쉬게 만드는 흰발 농개가 나를 반긴다. 발 아래 굽이치는 성곽길이 산허리를 휘감아 돈다. 비교적 앞모습을 잘 갖춘 객사와 내야 동원의 매력은 한국 영화도 참지 못하고 머물다 간다. 호남을 지키는 고창읍성에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만세운동도 벌어졌다니 참웃 어울리는 일이다. 한반도의 차수도 고창.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농생명 문화를 살려 다시 치솟는 경관 1번지. 찬란한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고창입니다. 나를 위한 여행, 일상 속 힐링 마스터.